coffee, I take tea, my dear. I like my toast on the side. 부장님, 어디 가세요? Will you go with me?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서울을 떠나서 방금 부산역에 도착했는데요. 북한에서는 기차에 오르면 반드시 기차가 출발할 때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열차 달린다는데요. 그 통일열차 달린다, 이 노래가 부산과 맞닿았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그 노래를 부를게요. 통일열차 달린다, 부산행 열차 달린다. 통일열차 달린다, 호남행 열차 달린다. 특히 부산은 먹거리와 놀거리가 천지 삐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따라오이소. 어떻게 해요? 갸가, 갸가.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그 말을 갸가, 갸가. 아. 부산까지 있으니까 부산 합주 테스트 한번 나갑니다. 단지해라. 단지해라가 무슨 뜻일까요? 아, 확실히 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어, 단지해라. 아가 와그리 겔반노. 아가 와그리 겔반노. 예, 너 왜 그리 게으르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오, 맞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 부산의 먹거리 놀거리 천지 빼까리다. 아, 난 친구란 영화 진짜 재미나게 봐서 친구야. 고마해라. 그 다음에 부산 사투리 또 어떤 거에 좀 우리 저 전국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부산 사투리. 내가 좀 시나바리가. 아, 맞아. 야, 내가 네 시나바리가. 부산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접견실에 가면요. 예, 시베리아 횡단 큰 이제 철도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의하면 부산역이 통일의 첫 출발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산에 와서 통일의 열차 소리 한번 크게 울려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행은 안 왔어요? 아, 부산에 정말 먹거리 볼거리가 천지백갈인데 우리가 그 부산 하면 6.25 전쟁 때 부산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의 그 마지막 임시 수도였거든요. 정말 부산만 잃으면 한국을 다 잃는 그런 이제 절체절명의 그러한 시기였는데 이때 이 부산에서 전열을 가담고 또 이제 부산은 6.25 전쟁 때 1차 피난 또 2차 피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이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2차 피난 때는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그때 이제 부산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유명하게 된 것이 이제 밀면, 밀면인데 부산행 가는 곳마다 이제 밀면집이 많거든요. 밀면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돼지국밥을 북한에서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 돼지국밥이랑 네. 부산에서 먹는 돼지국밥이랑 비슷한 점이 좀 있을까요? 지난 시기 돼지국밥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돼지국밥도 역시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만든 돼지국밥이라는 건 오늘 처음 듣는데요. 아, 그런가요? 부산 밀면은 이제 널리 알려졌거든요. 근데 돼지국밥도 그때 6.25 때 피난민들이 와서 만든 그런 새로운 음식 문화라는 건 오늘 처음 듣거든요. 제가 지난 주에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실천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올 때마다 고속철을 타고 내려오면서 열차가 떠나면 이게 습관적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북한에서 아이 때부터 부르던 통일열차 달린다, 부산행 열차 달린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 원년을 갖고 힘찬 여정을 시작하였다. 영화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실 부의장님 오늘 정말 회의가 성과적으로 잘 진행됐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먼 길 마다 하지 않고 사무처장께서 부산까지 이래 방문해 주시니까 우리 21기 부산 지역 회의가 빛이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게 부산에 와보니까 시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또 의회 부의장님들 또 구청장님들 또 여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참가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정말 이 회의장이 꽉 차고 통일의 분위기가 정말 부글부글 하는데 오늘 정말 우리 부산역에서 통일의 이제 기차가 오늘 출발한 것 같습니다. 부산역에서 통일의 기차가 우리 태영호 처장님과 같이 평양까지 힘없이 달려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지역 회의 화이팅! 안녕하세요. 남구협의회 여성위원장 이경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남구협의회에서 낸 멘토링 정책 지원 이런 것도 이제 표창을 저희 회장님께서 받으셔서 아무래도 부산 지역의 열망이 다른 지역도 강하시겠지만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뜨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동일이란 씨앗 보떡이다. 왜냐하면 씨앗 보떡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작곡들처럼 한 군데 잘 얽혀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장님,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시오. 예. 사장님, 오늘 부산행 일정 어떠셨나요? 오늘 부산 지역회를 참가해 보니 정말 부산이 우리 통일 열차의 출발역이라는 그런 새로운 통일의 열기를 엄청 느꼈는데요. 정말 이러한 통일 열기가 진짜 통일 열차로 돼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그런 철도를 통해서 저 유럽의 끝까지 정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행을 안 하고 이렇게 급하게 또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저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올라가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좀 먹거리도 즐기고 볼거리도 즐기면서 주말 여기서 보내고 올라오세요. 예, 이거 돼지 국밥도 좋고 또 부산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밀면이잖아요. 또 부산에 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말 잘 보내고 오세요. 오늘 부산에 와서 정말 차근한 일정을 했는데요. 정말 이 부산은 통일의 출발역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얻은 이 통일의 열기를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통일의 그날로 쭉 통일열차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통일의 역 부산으로 어디서?